네, 안녕하세요. 네, 짱맘 이창석입니다. 네, 요즘 그냥 이제 팀 구하다가 그냥 집에서 연습하면서 그냥 쉬고 있어요. 연습도 열심히 하면서 그냥 좀 그냥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좀 그게 다죠 뭐. 일단 다시 북미로 돌아가게 돼서 좀 기쁘고 좀 한국에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봉이가 되게 살기 좋거든요. 네. 일단 이 유나이티드에서 다시 할수 있게 된게좀 기쁘고 좀 미드라이너로서 다시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. 네, 후회는 안 하고요. 처음에 진짜 좀 두려움이 많았어요. 근데 다시 바꿀 때 내가 다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진짜 연습도 열심히 했고 좀 다시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다시 바꿀 수 있게 된것 같아요. 일단 댄디 선수가 좀 저한테 의미가 있는 선수라 여러 의미로 어떤 의미로? 네, 좀뭐 다들 아시다시피 좀벽 사건 때또 하나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? 저를 제외한. 그리고 좀 댄디 선수랑 같이 가는 거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경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좀 편할 것 같고 좀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팀원인 것 같아요. 그냥 좀 어색했어요. 댄디 선수가 좀 낯을 좀 가리셔서 좀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. 좀 어색했고 그냥 여러 가지 좀이 팀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. 좀 영어는 좀 미숙하시고 아직 그래도 성격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. 네, 같이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옛날에 80점이었다면 지금은 88점? 10% 정도. 좀 정글러로서 이제 좀 바꿨다가 좀 거기에서 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88%에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. 네, 거의 이제 무조건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. 좀그팀 경기를 챙겨봤는데 팀원들도 굉장히 잘하고 좀잘 따라줄 수 있는 팀원들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경험 있는 선수랑 같이 가는 것도 있으니까 좀 완성시킬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. 네, 올해 지네어 선수들 이제 지난 시즌 살짝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승강전 때 다시 올라와서 다행이고 진짜 한 시즌만 더 하면 되게 잘 성장해서 충분히 상위권 팀으로 도약할 수 있는 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아직 좀 경험이 부족해서 나온 실수들이 많아서 네. 좀 창동이 형의 좀 소중함을 좀 느끼지 않았나. 제 목표는 올해는 이제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LCS로 내년에는 롤드컵에 올라가서 좀 4강까지 가고 싶어요. 꿈이 좀 큰가? 네. 팬 여러분, 제가 다시 좀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, 네. 아직 포기할 땐 아니라서, 네.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